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출신 김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물 방역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처음 개선을 촉구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염병은 전파 속도가 너무나 빨라 대규모 살처분을 해야 하는 등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는 바람도 감염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열과 기침, 심하게는 폐렴이나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6번 발생해 약 180천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도내에 12건이 발생해 피해 복구에 약 1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손실만 약 3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가축 전염병의 대응 체계 최일선에서 5분 분투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의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가중한 업무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에도 조심해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 등의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노량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 포천에서 방역에 나선 가축 방역관이 가로로 순직한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20년에도 파주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하던 수의지 공무원이 아로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로로 쓰러졌다가 회복하여 복직한 사례도 다소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때문에 수의지 공무원의 자리는 좀처럼 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6월 기준 논의 가축 방역관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특정한 수의직 공무원 수는 291명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163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현재 119명만 근무 중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41명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접종인원에서 무려 13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인사조례를 확인한 결과 가장 무직에 수의 사무관을 임명할 수 있는 곳은 12개 시군이고 실제 임명된 곳은 화성시 한 곳뿐입니다. 즉 대부분 7급으로 임명해 6급으로 퇴직하는 실정입니다. 동물 방역의 최전선에서 충전 경매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축 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 방역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인력입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시군구의 수의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제대로 조직이 구성될 때 수의직 공무원들이 힘을 내어 일할 수 있고 승진 기회도 주어질 것입니다. 또 관련자의 수의사무관 직위가 편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현 지사님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 시군의 인사권이 해당 주소단체장에게 있어 경기도가 역할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각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한다면 조금씩 여건이 나아질 것이다 믿습니다. 이상 수의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동물 방역은 경기도 축산동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경제 손실을 막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물 방역의 최전선에서 도민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휴이직 공무원들에게 다 함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